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시장 관련, 종목 관련 질문들을 직접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거래소의 꾸러기시죠. 김건진 한국투자증권 아이뮤스탁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네. 코스닥 지수가 무려 6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주면서 2.69% 강세로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 코스닥이 네. 코스닥다운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뭐 코스닥이 코스닥다우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이 왜 이러지?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전히 어디? 바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에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부분의 그 시총 상위 주식들이 다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 거기서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이런 엔터지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주식들도 다 대부분 상승이 되면서 아 오늘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나.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 기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 빠르게 반등 시작이 되나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이번 주에 좀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FOMC가 뭐 화요일, 수요일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옵션 만기 날이 이렇게 선물 옵션 만기 날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도 이런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주가는 다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12월 미국 FOMC 회의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한국 시간으로는 14일이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사실상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11월 30일 날 금리를 인상시켰던 이유 같은 경우도 아마도 FOMC 쪽에서 12월에는 금리를 인상시킬 거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자체가 역전이 돼버립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져버리면 이거는 좀 우리나라가 고민을 해야 된다. 즉 우리나라의 그런 자산이 다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준 거다라는 얘기를 네. 해드리겠고요. 불확실성이 어찌됐든 있었죠. 실제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날 만약 이렇게 될까 아닐까 이런 식의 불확실성. 즉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주가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팀장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이어가 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장밋빛 미래인가 아니면 거품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제약 바이오주의 인기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2020년 대규모 특허 만료에 따른 시장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진출 확대에 힘입어 투자 매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올라 과열을 주의해야 한다며 거품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 시밀러란 무엇이고 또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자, 실제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편하실 거는 바로 이 복제약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제약을 업체라면 신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는 복제약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 얘기 드립니다. 즉 특허가 있습니다. 신약을 우리가 개발을 하면 야 우리 니가 고생했으니까 몇 년 동안에 너희만 팔아라고 얘기를 우리가 특허를 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특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시장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 대표 주자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추가적인 생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제약을 하면 왜 필요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되냐면 원재료보다 훨씬 더 싸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근데 효과는 똑같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유병장수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병장수면 참 좋겠지만 네. 저도 이제 앞자리가 이제 조만간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 어디 하나씩 아파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계속해서 수명은 길어집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의료에 대해서. 그런데 돈은 점점 고갈이 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의료보험도 복지도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싼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효과는 어떻다? 좋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효과는 동일한데 싼 게 있으면 당연히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추가적인 생산들이 이것 때문에도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예전에는 그냥 관절염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좀 커졌었는데 이제 그 시장이 다음으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암에 대한 겁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항암 시장은 아직 개척이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비스카 지금 현재 우리가 항암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쪽으로도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쪽이 되면 실제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앞으로의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관련주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네. 어떤 주식이 있죠? 바로 이 두 가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도 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이슈가 좀 하나 생겼었습니다. 지금 3공장이 완료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2019년부터는 실적이 위로 많이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매출을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이가 순이익을 아니 영업이익으로 잡힙니다.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많이 잡히는 이런 구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실제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실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아직까지 밸류를 보면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꿈을 먹고 사는 이런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종목군에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3공장뿐만 아니라 미래로 보면 4공장, 5공장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차근차근 정말 그런 자기들의 스토리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셀트리온 3인방이 모두 상승세로 그렇죠. 마감을 했었죠. 이 내년 매출액이 올해보다 무려 5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내년 같은 경우는 1조 2천 정도가 매출이 나온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60% 가까이 영업이익이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60% 나오는 이런 종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바이오시밀러에 어떻게 보면 수익 계열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셀트리온에서 개발을 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헬스케어에서 이렇게 판매 이런 게 완벽하게 되어 있고 저장 공간이나 이런 게 모두 완벽하게 되어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내년에 어떤 이슈까지 있습니까? 바로 내년 되면 바로 거래소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래소로 되면 뭐가 좋습니까? 결국은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동안 추정하던 코스닥 150이 아니라 코스피 200이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수급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라인들도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주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오늘 중국 증시 상황 보시면 상해 종합 지수는 0.98% 오르면서 3,32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선전 증시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1.9%,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1,143원에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최근 가장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 중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매수해도 될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나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우선은 셀트리온이 가면 나머지 제약이나 헬스케어도 다 같이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아직 어떻게 보면 시작하지도 않은 이런 과정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정말 꿈꿀 수 있는 이런 주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은 당연스럽게 같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장주가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이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지금 현재 1위 시장을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다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물론 미래에는 아마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열심히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경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셀트리온에 대한 이런 희망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요. 상당방에 실시간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게임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게임주 가운데서도 웹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네네.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웹젠이 20%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 웹젠을 중심으로 앞으로 게임주 전망은 어떨까요? 네, 웹젠 같은 경우는 그 뮤입니다. 뮤라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게임을 들어보시기만 네. 하셨군요. 네, 바로 맞습니다. 이 뮤에 대한 이 모바일로 이제 이거 될 건데요. 실제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홍보를 해줄 거냐면 텐센트에서 이것을 웹전에 이런 뮤의 게임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미 뭐 9월에 이미 그 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사업, 그 게임에서도 거의 1회 한 7억 이상이 지금 현재 매출이 돌고 있다랍니다. 실제 이 말은 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차트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 3만 1000원대가 위로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이 말은 아마도 앞으로의 흐름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 1차적으로 4만 원 언저리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보시면서 계속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기관과 오늘 외국인 양 기관이 다 매수를 해주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결국은 성장성입니다. 성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웹젠의 흐름들 좀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 현대차의 움직임도 컸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현대차가 무려 5%대가 넘는 낙폭을 키웠는데 이 현대차 이제 악재가 다 나왔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악재가 중국에서 좀 더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중국 쪽에서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매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내년에 그런 얘기를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게 이런 예상이 나와버리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현대차에 대한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도 뭐 그나마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랑 보면 기아차가 오히려 좀 더 MS가 좀 높고 현대차가 러시아에서는 조금 더 아래입니다. 뭐 4위, 5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시한 게 결국 북미와 바로 이 중국인데 중국 쪽에서 조금 아쉽게 지금 현재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아쉽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뭐 새로운 전략을 세울 거긴 분명하다. 그렇지만 중국 쪽이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에서 별로 못 볼 것 같아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여기서 오늘 좀 강하게 밑으로 내려와 주는데요. 여기서 주가는 한 14만 한 8천 원 정도 지금 여기서부터 한 2천 원 정도가 더 밀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닥권이 분명히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지지권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다시 한번 상승 쪽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움직이면 주가는 좋아진다.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현대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존을 못 보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지금 계속해서 노사 협상이나 그리고 앞으로 성장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북미와 지금 현재 중국이 좀 안 되면서 뭐 안 좋은 건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악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다음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엔터주도 물론 이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컨텐츠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그리고 엔터주는 대표적으로 뭐 연말에 가면 긍정적인 이슈가 나옵니다. 왜? 바로 콘서트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콘서트를 많이 하면 당연히 JYP 엔터 그리고 YG나 이런 게 다 대부분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YG나 뭐 SM 같은 부보다 지금 최근에는 JYP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엔터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매번 4분기에 좀 긍정적인 모습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된 이슈가 계속해서 돌아버리면서 실제적으로 JYP 엔터는 우선은 일단은 13,000원이 뚫리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50원 정도만 더 올라오면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돌파가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우리 기관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는 거 보면 아 기관들이 아직 멈추지 않은 이런 사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된다면 주가는 레벨업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닉입니다. 이미 투자자분들이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오늘 5%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마스크팩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은? 그럼요. 아, 그럼 뭐 제닉 거 쓰십니까? 어디 거 쓰시죠? 여러 가지. 아, 예, 예. 제닉 거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닉이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스크팩 회사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영업이익까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뭐 화장품의 뭐 대표적인 이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이 나오면 제닉을 생각을 해주자. 물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대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단에 있을 때는 제닉의 흐름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주가 라인들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뭐 마스크팩 시장이 뭐 30%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다라는 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뭐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그동안 좀 많이 묶여있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닉도 거기에 움직여주는 것 같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면 우선은 이런 전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즉 14,000원 정도가 언저리 올라오면 저 같으면 10주 있으면 5주 정도 아니면 3주 정도는 매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겠고요. 뚫고 가면 나머지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고 거기서 하락이 되면 나머지 주식도 다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장인 화장품 주식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가 가장 크게 먼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우선 일단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최근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모처럼 반등에 나서주면서 5%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야, 게임볼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아,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아, 그러시니까 안 좋아하셨구나. 자, 우선은 파라다이스는 실제적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우선 보셔도 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결론을 먼저 내드리겠고요.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중국 쪽에서는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예. 호재, 야,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뭐 줄게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줄게라고 하는데 분명히 가장 큰 것은 뭐다? 전역에서 아마 여행을 갈 수 있게 아마 만들어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이런 카지노 업계들 이렇게 다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중국인들이 오지 않았어도 이제는 BEP 수준까지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과감한 투자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렇게 개장이 됐음에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분명히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동안 좀 11월 홀드율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매출이 조금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전합니다. 성장세는 그대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홀드율이 좀 낮게 걸리면서 매출이 조금 내려온 것뿐이었는데 시장에서는 과하게 반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뭐 대장주 역할도 분명히 파라다이스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는 우선은 어디까지 한 2만 7천 원대까지 한번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2만 5천 원만 뚫어 주면 27,000원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시그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셔야 될 거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역시나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은행주에 대한 업종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은행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은행주 뭐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은행주들 하면 어떻게 됐으면 이번에 우리가 11월 30일 드디어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네. 물론 가계부채가 1,400조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은행주들한테는 계속해서 장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은행주들이 주가 라인들 계속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하면 우리가 은행 3사 얘기하면 바로 국민은행, KB금융이죠. 바로 이,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바로 이 하나금융지주고요. 실제로 PBR 같은 경우가 0.4배 이상밖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주 강하게 좋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배당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봤는데 한 1,300원 정도가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한 2.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는 계속해서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내년에도 어떻게 된다?
아주 좋을 겁니다. 바로 계속해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물론 내년에는 한 번 아니면 두 번인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예대 마진 차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계속 여러분들 관심 종목 그리고 긍정적인 관심 종목에 계속해서 넣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옵션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꾸러기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저는 좀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옵션 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좀 매도 쪽으로 좀 많이 쏠려있던 게 지금 최근에 다시 매수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봐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옵션 만기가 걸리면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항상 한번 많이 움직여 버릴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이지만 내일과 내일 모레의 흐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많이 내려가든지 위로 많이 튀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당일보다는 하루나 하루 전날 이런 거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돼버리고 막상 그 당일날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시점이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날이 내일과 내일 모레가 아마 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종목 상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이번 주에는 특히나 이벤트가 많은 주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 우선은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게 내일과 연결될지 연결이 안 될지 이게 가장 좀 중요시하게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게 연결만 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혹시나 좀 내일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돌아버리면 바로 아 순환비가 계속 그냥 될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성장주 쪽에 많이 포커싱을 맞춰줬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가치주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이런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금리 인상기가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치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겠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연말로 갈수록 아마도 이번 주 이런 이벤트가 다 마무리가 되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런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옵션 만기일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리고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네네. 투자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Donan 콘텐츠 그룹 Donan 출판사에서 수익 먼저 생각하라를 도서출판집에서 우리나라 주거문화 이야기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를 부키에서 라이프트렌드 2018을 드립니다.